Mwave Meet and Greet. TS의 상징인 소나무 로고가 나오고 있죠? 자. 자, 이제 남자가 들어왔어요. 방 안을 살펴보고 보고 비디오를 발견. 자, 비디오를 넣습니다. 아련한 손길. 재생? 아, 저의 갓 일어난 상큼한 모습이 나오죠? 이불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몸을 훑어요. 네, 방금 일어났어요. 굿모닝 그런 느낌이죠? 수줍어합니다. 저 이제 외출하려고 걸어 나왔어요. 되게 도도하기도 하고 후반에 가면 되게 약간 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씬들이 되게 많아요. 자네라는 노래 자체가 되게 처음에는 되게 도도하고 정상적이고 차가운 여잔데 너로 인해서 내가 뭔가 나도 몰랐던 모습을 찾으면서 너한테 반해서 동인의 제가 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게 뭔가 정말 너에게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와요. 남자를 보기 위해 꾸미기도 하고 저는 육신상의 장면들은 되게 몽환적이고 약간 정말 신나시고 찌른 듯한 눈빛들이 되게 많아요. 페디큐어도 하고 수영장에서 남자를 기다리죠. 비틀비틀 너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겠다라는 춤이 나오고 저기 지금 보시면 원나이트로 다 이것도 원나이트고 그래서 되게 좀 음산하고 음침하고 여태까지 저런 도전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 옷도 갈아입죠. 출근 준비를 합니다. 네, 스타킹도 신고요. 네, 한 비디오가 끝나고 다른 비디오를 틀죠? 드라이브를 합니다. 저기 차 위에서 찍은 게 너무 추웠어요. 그때가 4월이었는데 다른 스태프분들 다 이제 패딩 짧고 하는데 저만 저 짧은 옷을 입고 이제 세차도 하죠? 더워가지고 본격적인 세차를 세차 씬도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정말 기립박수를 치면서 진심으로 좋아하셨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세차만 찍자고 하루 종일 그런 얘기가 많아요. 세차 관련된 저건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피크닉을 갔어요. 세차 관련된 그 사진이 떴는데 그 기억에 남는 댓글이 세차 알바하면 돈 싹 쓸어 모으겠다고. 되게 뿌듯했다. 되게 내감폭들을 생각하는 그 세차를 했어. 남자를 위해 요리도 하고 남자한테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저기 있는 바비 인형 두 명이 이번에 오브제로 쓰인 이번 앨범의 오브제로 쓰인 친구들이에요. 저 인형을 보면 저랑 머리 색깔이 똑같거든요. 여자의 인형이 그녀를 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돌꽃놀이도 하고 도도하게 끝내죠. 비디오가 끝이 납니다. 다시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와.